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1강 논의의 출발점 문학사 탐색 1 강의 순서 제1강 논의의 출발점. 제2강. 문학의 경계와 영역. 제1강. 논의의 출발점. 3강. 다른 역사와 문학사. 정치사, 종교사, 문학사. 이 강좌는 본 강의 동영상과 강의한 낭독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낭독을 들으시고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역사 서술은 정치사에서 비롯했다. 정치사는 고대에 출현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국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사이다. 정치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국사를 대단하게 여기고 높이 받드는 것이 세계 어디서든지 같다. 정치사는 정치 권력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한다. 통치자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내력을 말하고 통치를 받는 백성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한다. 정치 권력은 밥그릇 뻗어나 타국과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을 정치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다. 군주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로 바뀌어 정치사가 달라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는 통치자주의의 다원적인 집합체라고 말을 바꾸고, 왕국이 공화국으로 변천하면서 성격 변화가 분명해졌다고 한다. 정치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오랜 과오를 청산하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정치사가 다른 역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성립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이 점이 달라질 수는 없다. 정치 권력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강성대국이 되고자 하는 패권주의의 욕구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 모든 특성이 강약을 구분하고 상이하게 평가하는 차등론의 근거를 둔다. 차등론을 분명하게 하고 강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무력한 약자를 누르거나 돌보는 행위가 정치이다. 정치사의 뒤를 이어 등장한 두 번째의 역사는 종교사이다. 종교사는 종교의 시대인 중세에 등장해 한참 동안 위세를 떨쳤다. 신앙의 열기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퇴조를 보이지만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면 의식에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종교는 차등론을 넘어서서 평등론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차등을 넘어서는 평등이 초월적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종교 지도자를 믿고 하는 말을 따라야 한다. 신의 계시를 받거나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는 예사 사람보다 월등한 정신적 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간격이 통치를 하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등이다. 평등론이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종교는 현세의 차등론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강약의 차등보다 현후의 차등은 더욱 심각하다. 거의 절대적이다. 종교는 정치처럼 민주화될 수 없다. 불변의 가치를 옹호하지 말고 누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하자고 하면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세 번째로 등장한 역사인 문학사가 선행하는 두 역사, 정치사와 종교사의 폐해를 시정해 왔다. 차등론을 평등론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대등론으로 차등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작업을 해왔다. 말없이 한 것을 알아내 알려야 한다. 문학 자체의 역사는 정치사나 종교사보다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서 시작되었다. 정치랄 것이 없고 종교가 나타나기 전의 원시인이 부른 노래나 한 이야기가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문학이다. 그런데도 문학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문학사는 정치사나 종교사보다 훨씬 나중에 근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근대는 군주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로 바뀌면서 국민이 그 주역으로 등장한 시대이다. 국민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민족인 것을 기본 요건으로 삼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집단이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근거로 정치나 종교보다 문학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 정치 주권이 억압되고 종교는 분열되어도 문학에서 마련한 소통의 광장에는 누구나 모여들어 희망을 가지자고 한다. 문학은 차등론을 부정한다. 차등론에서 평등론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등론을 넘어서는 대안이 대등론임을 분명하게 한다. 문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을 다룬다.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심을 모은다. 강자는 계속 약자를 억누르고, 남자는 여자를 줄곧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문학은 없다. 강자나 남자 못지않게 약자나 여자가 문학 창작의 열의를 가지고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의 차등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항구적이지 않고 전복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정치가 이루지 못하는 과업을 다른 쪽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쪽의 선두에 문학이 있다. 남녀 관계는 정치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종교는 불결하다면서 외면한다. 문학은 사람의 삶에서 남녀 관계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충격을 주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들려준다. 남존여비의 차등론을 표리, 강약,
현우의 측면에서 뒤집어 무력하게 한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 권위가 속은 텅텅 비어 진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대등론이다. 대등론이 무엇인지 문학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나 종교는 차등론을 평등론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문학은 차등론을 대등론으로 뒤집는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공약을 앞세우지 않고 실천만 해서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다. 문학사 탐색을 부지런히 해서 발견한 것을 널리 알리면 세상이 차츰 좋아질 수 있다. 정치를 과신하고 종교에 현혹되어 저지른 과오를 모두 문학으로 치유하겠다고 하면 말이 지나치다. 새로운 차등론을 만들어낼 염려가 있다. 정치가 독주하지 않도록, 종교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문학이 도와주어야 한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도와주지 않는 듯이 도와주어야 한다. 문학사 탐색 1. 3강 이후의 강의 순서입니다. 제3강 문명권 문학과 민족문학, 제4강 문학 갈래, 제5강 서정시.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세 번째 정규 강좌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창조주권론 1과 두 번째 남불문화기행 강좌도 계속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새로 수강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정규 강좌로는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창조주권론 2, 이슬람 문명에 의해 문학을 중심으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정규 강좌 외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우리 공연 예술의 대등창작 원리 등 3개의 강좌가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에서 철학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설명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